안녕. 오늘도 당신과 썸 타러 왔어요.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 블라썸의 성종입니다. 성종과 함께하는 아이돌 블라썸 아홉 번째 밤입니다. 쫑아 안녕. 인스피릿 분들 또 블라썸 친구들 아홉 번째 밤 저와 또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좋은 추억 한번 듬뿍 만들어 가보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카니 1호님께서 안녕하세요. 또 아이언님께서도 90년 해줄 거지? 맞아요. 한 90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홉 번째라니 벌써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벌써 반이 갔어요. 우리가 2주가 가니까 반이 갔는데 다들 뭐 나진님도 롱리나자 그리고 힝 벌써 안 돼 정규직 가자라고 하시고 핑글군드님께서도 시간 짱 빨라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노랑딸기님도 대표님 면담 한번 가자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블라블라 블라썸 또 대표님도 한번 면담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년에 아 그쵸 참 아쉬움이 많이 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아쉬움 남지 않게 성종이가 일단 한 달 한번 다 불태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블라블라에서 만나는 아이돌과의 썸띵 아이돌 블라썸은요 오늘은 당신은 나의 오빠 데뷔 동기죠 유지혜 씨와 함께 하고요 내일은 보이그룹 에이스의 병관 씨와 찬 씨가 함께 하기로 되어 있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콘텐츠로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블라블라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벤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난주에 블라블라 앱에서 아이돌 블라썸 성종을 팔로우하고 생방송까지 듣는 친구들을 매일 한 명씩 추천해서요. 쫑이 폴라로이드 사진 드릴 거예요. 우리 대만 인스프리님께서 아 이게 카메라 때문에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은 오늘 가죽 자켓 입은 쫑이 너무 멋있어요 라고 고마워요 우리 블라썸 친구분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올블랙 쫑이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인라인님도 기대돼 또 인피니트 빈님께서도 본세나 이성종 블랙종 멋져 멋져 기대돼요 개미찜이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레자종 멋져 맞아요 오늘은 레자종으로 레자 블랙종으로 한번 멋좀 내보았고 제가 요즘에 사실 블랙에 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한번 꺼내봐서 입어봤습니다. 자주 블랙 패션 한번 보내줄게요. 보여줄 거고 계속해서 또 블랙 종종이 많이 보여줄게요. 또 현재 아이돌 블라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대만, 또 태국, 필리핀, 인도 등 해외에서도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오랜만에 해외 친구들한테 외국어로 한번 인사 한번 짧게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짧게 해볼게요. 자, 베트남어입니다. 우라쩌이 땀 하이 한건 짜오 아넨 니에 어머,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일본어입니다. 키노 하이시나 타노시카타 데스카 아이시테루요. 어제 방송은 재밌었습니까? 사랑해요. 라는 뜻이고요. 또 영어도 준비해봤어요.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오늘도 만나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잘하죠? 또 태국어 준비해왔는데 디짜이망띠왔니 따이마쯔간이클럽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 잘하죠? 저 태국어도 진짜 원어민 수준으로 댓글이 지금 원어민 같다고 또 대만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뽀헨치난초 또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주 잘하죠? 다들 어때요? 발음 죽여라고 아니야 포기해 포기해 누구야 나와 포기해 이 사람 누구야 진경몬 누구야 아니야 포기해 누구야 있는 그대로 읽는 거 그래도 귀엽다고 맞아요 너무 귀엽죠 아 네 오늘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오니까 팬분들이랑 만나니까 하루하루가 저한테 너무 뜻깊고 이제 하루하루가 진짜 빨리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 거고 또 우리 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려고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은 뭐 했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뭐 했썸?
오늘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저와 썸 타보는 시간이죠. 아, 성종이가 오늘은 먼저 한번 말해볼게요. 나는 오늘 함박을 먹었썸. 오늘 햄버거 먹었거든요. 햄버거랑 함박을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오늘 두 끼를 먹었어요. 하도 우리 팬분들이랑 블라썸 친구들이 하도 먹어라, 성종아 이제 먹어야 되고 그만 다이어트 해라, 이제 살 더 빠지면 큰일 난다 라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두 끼를 든든하게, 아까도 이제 포켓돌스에 내가 또 인증도 했는데 함박을 스테이크랑 밥이랑 그 다음에 또 김치랑 많이 먹었어요. 오늘 거의 오늘은 폭식하지 않았나. 근데 밥량이 완전 새 모의급인데 그거 많이 양 작아 좀 이러고, 우리 자기는 함박 스테이크 시식했어. 시식한 게 아니고요, 저 많이 먹었어요. 세 끼 정도 먹으라고. 아, 다음번에는 한번 세 끼도 이렇게 좀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다들 더 먹어. 쫑아님께서도 성종아 그건 간식이야. 또 조각 쫑이님께서도 양 좀 더 늘려 라고 하시고, 미호님께서도 성종아 더 먹어 제발. 그리고 세요미님도 오빠 내 끼 먹자. 그리고 성종 미모가 돌을 넘어 나대님도 소식자 이성종. 맞아, 요즘에 다들 저한테 갑자기 소식자라고.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소식자까지는 아니었는데 군대 갔을 때나 군대 가기 전에는 좀 쪘었는데, 그쵸, 제가 한 70까지 쪘었는데 지금 거의 20kg, 거의 아이가 한 명 나갔네요. 초등학생,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한 유치원생 애들 정도가 나간 것 같은데, 네, 대식자 한번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댓글에 막 우리 오빠 70까지 쪄야 된다고, 쫑이 키에 최소 60kg는 넘어야 된다고. 맞아요, 한 60, 한 제가 아 목표를 한 56으로 한번 목표 잡고 한번 쪄보도록 해볼게요. 70까지 사실 찌는 건 금방인데 이게 또 빼는 게 너무 어려워. 70까지 하면 찌지? 와, 저 진짜 너무 고생하면서 거의 1년 정도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또 된 거기도 하고, 요즘 사실 다이어트를 좀 무리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계속 미팅 돌고 있고 또 회사 미팅도 돌고 있고 일에 관한 것도 미팅 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또 대표잖아요. 그래서 계속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진 않아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너무 대표님, 쫑 대표님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네, 스트레치 받지 말기. 이 대표님 50kg 넘자. 스트레스만 받지 말자라고 다들 엄청 보내주고 계세요. 쫑시미님도 제발 건강하라고. 또 핑크 레모네이드님도 믿을게요 대표님이라고 하시네요. 조각종 파이팅님도 60으로 가자. 그래요, 한 60 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60을 일단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종의 1g도 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 노래가 또 생각나네요. 나의 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주얼 멤버들의 만남입니다. 저와는 인피니트 당신은 나의 오빠, 일명 단나오로 데뷔 동기이고요. 올해 30살 동갑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후배 관계로 벌써 13년이 되었죠. 친하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는 친구가 되어도 좋을 것 같은 러블리즈의 유지혜 씨입니다. 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 네, 반가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죠. 네네, 아니, 지혜 씨 네. 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네네.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러블리즈라는 맞아요. 수식어를 써가지고 인사드리는 게 그죠? 맞아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지혜 씨 이렇게 모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둘이서 방송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래 봤는데 맞아요. 둘이서 방송한 건 또 처음이라 더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금 떨리네요. 떨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까. 네, 하니까. 네네. 맞아요. 아니, 떨지 말고 여기 지혜 씨 집이라 생각하고 아, 다들 댓글에도 난리가 났어요. 탈올림질에. 맞네. 탈올림질. 괜찮아요. 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하세요. 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하시고 네네. 제가 걸어드릴 분 있으면 제가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스탑을 시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편하게 오케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진행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오늘 얼굴은 진짜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혜 씨. 근데 네. 뭔가 오랜만에 봤는데 네네네. 어제 본 느낌이야.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오래 본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잘 지냈어요? 아, 저 잘, 너무 잘 지냈죠. 그쵸.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죠. 저도 큰일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처리도 하고 또 일도 진행하고 또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있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CEO로 대표로 잘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회사 차린 건 아니고 일단 사실은 이제 회사 제의가 많이 왔는데 미팅은 돌고 있는데 좀 요번에는 그래도 좀 차분하게 보면서 정말 잘 결정해야겠다 생각이 진짜, 들어서 맞습니다.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생각. 너무 좋죠. 네. 그럼 다음 한번 코너로 한번 가볼 건데 아니 지혜 씨가 이런 라디오 분위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스페셜 DJ도 많이 하고 또 배성재 10에서 게스트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이돌 블라썸 모셔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줄 수 있냐라는 전화 내용을 맞아 듣고. 제가 먼저 섭외를 했잖아요. 지혜 씨. 저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에요. 지혜 씨가 단번에 해준다 그래서 아 역시 지혜는 너무 착하고 역시 아닙니다. 지혜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송종 선배님이 해주시는데 선배님? 당연히 와야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혜 씨가 사실 저는 지혜 씨랑 만나면 뭘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냥 옛날 이야기랑 추억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우리 풀어야 될 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기대가 되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제 마음대로 코너 이름 한번 지어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13년 전으로 고고 뾰로롱.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뾰로롱 소리 어땠어요? 효과? 약간 좀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1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 들었죠. 원래는 사실 요술봉 갖고 오려다가 못 갖고 왔어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사실 이 옷에는 안 어울리는데 이제 지혜 씨 오늘 입고 온 의상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이고. 또, 또 지혜 씨가 러블리 하잖아요. 러블리 하면 또 유지혜 씨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가지고 안 갖고 왔네요. 다들 지금 맞지라고 하고 댓글에 효과는 무엇? 그리고 럽제라고 하네요. 아이고. 네, 뭐야 이 쿵짝은. 쿵짝 잘 맞다고. 러블리한 둘이 만났다고. 맞아요. 나리 누나가 보내줬네요. 네, 또 동갑의 러블리한 비주얼 멤버들이 뭉쳤습니다. 한 비주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화자찬 이거 죄송한데 듣고 있는 분들이 쏠리진 않게 저희가 적단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네. 네, 아까 시작할 때도 말하긴 했는데요. 정확히 TV에 나온 데뷔일로 따지면 우리가 데뷔 동기잖아요. 아, 그죠. 네, TV로 이제 나온 데뷔로 하면 당신 나이 오빠. 해도 되나요? 일단은 오늘 말은 그렇게 일단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또 가수로서는 또 선후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소속사였고 동갑이라 친하긴 한데 뭔가 걸그룹 보이그룹이라 또 완전히 또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잘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못 만났어요. 너무 바쁘셨어가지고. 네, 저도 바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또 보기에 좀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따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연락도 자주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때 저희도 핸드폰이 없었고. 맞아요. 핸드폰 압수당하고 저희도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때 핸드폰 압수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핸드폰 저희가 냈죠. 냈죠. 압수라니요. 냈죠. 압수 아니에요? 냈죠. 자진 반납이죠. 자진 반납이에요? 네. 너무 자진 착하다. 반납으로? 그럼 압수 정리하는 걸로. 알았어요. 압수가 아니라 자진 반납을 러블리즈 친구들이 했다. 지혜 씨가 했다는 열심히 걸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허나? 필요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몰래 쓰다가 걸린 적도 있고 약간 이제 몰래 하나 개통해가지고 맞아요. 원래 다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알잖아요. 잘 알죠. 그래서 숙소 탈출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치킨 좋죠. 먹으러 가고. 그죠. 러블리즈 친구들이랑 지혜 씨는 그랬을 것 같아. 뭔가 귀여워서 뭐 초콜릿 먹으러 이제 편의점 가려고 몰래 도망치거나 그랬을 것 같아. 대만 불렀던 친구분이 태니님께서 지혜 씨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맞아요. 다음 거 한번 지혜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베이비 비스킷님이 지혜 씨 목소리 너무 달달해요라고 하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달달하죠. 감사합니다. 너무 훈훈하죠. 아, 저희인데 사실 둘 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교 아이돌이라고. 선배님도? 네. 저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친구처럼 지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유교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는 약간 뭔가 좀 노출하는 것도 별로 많이 안 좋아하고 뭔가 한국
한국을 사랑해서 네네네. 약간 유교 아이돌이라는 한국을 좋아해서 그죠? 네네네. 약간 영어보다 미국어라고 할 뻔했어요. 영어보다 영어보다 미국어? 괜찮아. 미국어나 좋아. 그죠? 지금 좋죠? 다 키크크 난리 났어. 댓글에 미국어 크크크 미미쭝님도 미국어래. 아, 미국어 맞잖아요. 어떻게 맞아, 보면 미국어죠. 네, 영어. 영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구라파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어를. 진짜 근데 이건 너무 난 이건 거의 내 아빠 뻘 얘긴데 너무 같네. 그래서 구라파라고 했는데 그런 말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유럽 또 이제 영어, 영어권이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오늘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반말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네. 만나면 선배님하고 항상 선배님 후배님 이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 지혜 씨 아니면 성준 씨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좋아요. 오늘 그렇게 진짜요? 하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 진짜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일단 불렀어요. 친구들이 오케이 하면 안 되면은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네. 친구니까 괜찮대 해도 된대 하자 성종 씨 지혜 씨 해도 된대 여기 친구잖아 그죠 친구잖아 우리 이제 30살이잖아요 이제는 그쵸? 조금 어차피 지혜 씨랑 저랑 뭐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좋죠. 편이고 네네. 또 친구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둘이 어색할 것 같다 그렇게 오히려 성종 씨 하면은 아니 어색하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친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양해 부탁드려요 이따가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네네네. 제가 사실 지혜 씨가 연생 때 이제 지혜 씨랑 이제 소울 씨랑 해서 맞아요. 빕스를 데리고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매니저님 대동해서 맞아요 대동해서. 저 이거 대부분일 거 기억이 나가지고 그쵸 제가 그래서 몇 번 하드렸었어요 지혜 씨랑 소울 씨는 몇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방송 최초 공개잖아요 그죠 예, 빕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제가 20살이었을 거예요 지혜 씨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10년 전이야 근데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는데 아니 어디를 가야 좋을까 하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일 비싸 보이는 거야 내 생각 기준에 그죠 지금이었으면 다른 데 데리고 왔을 텐데 그때는 빕스 진짜 비쌌어요 제일 비쌌어요 저희한테 비쌌기 때문에 네. 그때 러블리즈 담당 이제 연생 담당 여자 연생 담당 누나랑 메이저 누나랑 지혜 씨랑 수정 씨랑 이렇게 맞아요, 저까지 네 명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추억이죠 너무 추억이죠 그래서 너무 맛있었던 지혜 씨랑 소울 씨가 엄청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배고파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맞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매니저님이랑 이사형한테 잘 얘기해서 맞아요. 아니 그래도 연습생 오래 했고 같이 연습생 했던 친구들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내비두냐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사주고 싶다 하는 게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잘 먹어서 뿌듯했어 더 사줬어야 되는데 몇 번 못 사줬어요 아닙니다 아니, 걸그룹이라서 저희는 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잘 먹던데 거의 폭풍 흡입하던데 빕스가 스테이크도 시켰지만 이게 또 그죠? 뷔페처럼 나잖아요. 뷔페처럼. 네. 그래서 엄청 가져다 먹던데요. 그죠. 그때 느꼈지. 뽑아야지. 뽕을 뽑아야죠. 아주. 아니 뽕을 뽑다 못해 그냥 뿌리 뽑았어요. 빕스 거덜낼 뻔했어요. 거의. 아니 거덜냈죠 내가. 냈죠. 네 그럼 장소 다음 접어야 돼요. 거기. 네 장소 접어야 돼요. 다음 과목 또 가볼게요. 네네. 아 그리고 지혜 씨가 또 핑크핑크한 것 같고 그렇게 또 보이긴 하는데 또 성격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전혀 핑크핑크하지 않고 약간 네. 블랙블랙합니다. 블랙블랙하고 그리고 사실 울림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그죠? 약간 그죠? 왜 핵주먹이요? 힘이 세서? 핵주먹이 약간 당나오의 효과도 살짝 없잖아. 아 맞아, 당신 나요. 약간 당나오의 지분이 살짝 한 7 정도 있고. 7이 있고 3이 이제 네. 애들이랑 했을 때. 네, 애들이랑 있을 때 약간 주먹 쥐고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아 애들 혹시 때린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싸움에서 이제 때려가지고 긴장은 아니죠. 아니 뭐 차에서 내려도 항상 주먹을 쥐고 있고. 긴장했나 봐. 기사 사진을 찍어도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고 네. 이러고 있으니까. 네네네. 뭔가 다들 왜 저는 주먹만 쥐고 있나 그래서 약간 핵주먹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핵주먹이란 별명이 생겼구나. 아 핵주먹 아니 근데 핵주먹은 궁금하다. 펀치 같은 기계 있으면 알 텐데. 저 진짜 잘나. 잘할 것 같아. 저 저희 팀 1등. 그쵸. 아니 네. 지혜 씨가 여리여리해 보여도 힘이 진짜 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 나이 오빠 할 때도 힘이 되게 셌어요. 그때 여리여리하지 않았지. 그때는 알죠. 컸지. 나도 작게 생겼지. 나보다 더 컸던 것 같아. 그때 맞아요, 제가 더 맞아요. 말랐어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라 꼬맹이여가지고 너무 어렸죠 제가 늦게 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네네. 봤을 때 그쵸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봤을 때 어른이 된 거야 아 맞아 깜짝 놀랐잖아 성인이 되었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 훈훈하네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혜 씨는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당신 나이 오빠 딱 봤을 때 아 첫인상이요 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어땠어 네네
21 선배님들 노래를 그때 MP3를 들고 다녔잖아요 저희가. 맞아. 그 21 선배님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네네네. 나한테 춤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 그러면서 소녀시대 선배님의 오도 보여주고. 아 진짜요? 너 나보다 잘 춰 봐 이러면서. 근데 진짜 내가 다 잘 췄잖아. 너무 거기 연생 애들 위주보다 제가 더 잘 추지 않았나요? 진짜 잘 춰가지고. 제가 데뷔하기 전인데도. 맞아. 네.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아 대단하다. 네네. 와 이런 친구도 있구나. 네네. 뻔뻔하고 보통이 아니었죠. 끼가. 그때는 진짜 유일무이했어요. 맞아요. 그죠? 저런 캐릭터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데뷔 초반에 예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맞아요. 혼자서 운동 예능을 많이 해서 많이 알린 다음에 인피니트가 잘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추격자부터 신비주의로 가서 예능을 아예 안 했어. 들어오는 것도 다 안 하고 아예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MC만 했었죠. 맞아요. 그냥 막 슈퍼 아이돌 차트 쇼 이런 거 하고 진짜산에 나가고 그냥 전범 나가고 힘든 것만 했어요. 네. 아 지혜 씨 첫인상 제가 약간 제 첫인상 맞아 독특했겠네요. 아 저는 지혜 씨가 네네. 일단은 되게 뽀얗다. 되게 하얀 친구다. 그때도 하얗죠. 네, 되게 맞아. 도화지 같았어요. 맞아. 비어 보였어. 아니야, 비어 보였다는 거 아니야. 아, 도화지 같아서 뭔가 이 사람한테 색을 입히면 모든 게 다 어울리겠구나. 그러니까 지혜는 정말요? 청순한 것도 어울리고 예쁜 것도 어울리고 뭐 강력한 것도 어울리겠다. 감사합니다. 진짜 도화지 같은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혜는 잘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데뷔할 줄 알았었고.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지혜 씨가 사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당신 나의 오빠 찍으면서 캐스팅 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비밀리에 했는데, 그때 캐스팅할 때 어땠어요? 울림에서 다 캐스팅했을 때. 아, 너무 좋았죠. 때. 좋았어요. 네, 인피니트도 너무 좋고, 그냥 그 선배님들 밑에 그냥 후배로 데뷔를 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지금 말이 이렇게 막아 뜨는 게 지어내는이라고 생각하는 힘든 거 아니죠?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질문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리얼로 또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 과거로 도망가 도망간다고요? 어딜 도망가? 아니요 과거로 갈 거면 네네.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도망가실 거예요? 아, 도망갈 거냐고요? 댓글에 있어가지고 과거로 갈 거면 울림에서 재계약이란다. 울림에서 픽업했을 때 도망가실 거야? 아니요 도망가진 않으실 거예요.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진짜요? 좋았습니다. 10년. 네. 10년 그죠? 12년 좋았습니다. 12년. 네. 아 왜냐면은 저희 그때 인피니트가 막 데뷔했을 때라 뜨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캐스팅 됐을 때 들어온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지혜가. 왜냐면 큰 회사도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좋은 회사들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 회사 사실 잘 모르는 회사 측이었고. 그죠. 네. 아 근데 뭔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사람 보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지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네. 그래서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의리 일이 있고.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당신 나의 오빠 나 촬영 당시 네. 누가 제일 잘해줬어요? 성종 씨가 제일 잘해줬어. 근데 진짜 이건 나야. 맞아. 지혜가 나중에 촬영 끝날 잘했어. 때도 성종아 진짜 고맙다고. 맞아. 너가 제일 잘생겼다고. 맞아. 전 진심이었어요. 성종이는 진짜 너무 하나부터 끝까지 약간 좀 진짜 사소한 거 있죠. 약간 섬세. 좀 진짜 사소한 것부터 다 잘 챙겨주셨어요. 그쵸, 다 챙겨줬죠.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는 네. 과거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지혜 씨, 더 솔직하게 좀 말해줄 수 있죠? 네네, 그쵸.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지금도 너무 솔직합니다. 네, 제가 가림막 좀 할게요. 네. 왜냐면 이제 도 이상 보여야 돼, 또 해야 되니까. 네, 아 당신 나 오빠 찍고 있을 때 네네. 연생을 하게 되고 또 러블리즈로 데뷔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원래부터 연예인이 좀 꿈이었나요, 우리 지혜 씨?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연예인, 약간 배우 이쪽이 꿈이었어요. 아, 배우였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연기 네네. 학원을 다니다가. 오, 연기학원 다녔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 달 네.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시식하듯이 맛보게 했네. 발만 담갔다가 안 담갔네. 담가지도 않았어. 담그지도 않았어. 발가락 하나 약간 살짝 이렇게. 알죠? 제일 큰 엄지. 엄지. 근데 네. 그 엄지가 울림이었던 거지. 아 울림이었던 거구나. 네. 아, 또 이렇게 비하인드가 또 있네요, 지혜 씨. 아 그리고 연습생 기간 좀 길었잖아요, 사실. 아, 그쵸. 4년? 되셨나? 4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때 그렇게 길어질지 몰랐잖아요, 사실. 네, 3개월 안에 데뷔시켜 주신다고 약간 안 되겠네. 아 근데 이제 갑자기 다들 그런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말은 빨리 데뷔해 준다고 하고 캐스팅 해와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리고 그때 네. 회사에 직원분들도 많이 없었고 그때 10명도 안 됐을 걸요. 진짜 저희 연습생보다 직원분들이 없었어요. 진짜로. 네, 연습생 시절이 힘들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해보면 더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지혜 씨? 근데 힘들었는데 막상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그쵸.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사실. 맞아. 아, 난 지혜가 진짜 아까웠던 게 지금은 지혜가 예전에 내가 첫
첫 인상처럼 약간 다시 돌아왔는데 성격이 네네, 그쵸, 그쵸. 연습생을 한 1년하고 2년하고 점점 이제 늘어날수록 지혜가 되게 밝았던 그치? 친구 귀가 약한 친구 아니고 어. 딱 진짜 자신감 넘쳤던 친구인데 자신감은 있는데 맞아. 귀가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아,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아 지혜가 진짜 힘들구나. 나도 연습생을 빡세게 한 1년 해봤으니까 타이트하게 진짜 힘들었구나. 그걸 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연습생 시절이 길어가지고 뭔가 그때 있었던 일이 즐거웠어요. 그때만큼은 네, 즐거웠죠. 그때 누릴 수 네. 있는 뭐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또 그래서? 거기 연생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배우기도 맞아, 하고 맞아. 또 이제 가수분들도 한번 보고 선배님도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우게 되기도 하고 그게 약간 좀 네. 지금 생각하면 힘든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사실 생각을 못했었어요. 맞아 처음 해보니까 이래서 어렸을 때 하고 몰랐을 때 해야 된다 연생은요. 맞아, 왜냐하면 알면 못해요. 맞아요. 나 그때 예전으로 연생 하라고 하지? 아 그게 연습하면 하면은 전교 1등도 할 수 있고 하버드대도 갈 수 있어. 저도요. 진짜 지혜도. 저도 그렇게, 그렇게 내가, 연습했으면 내가 항상, 너 맞아. 변호사 됐을 거고 검사도 할 수 있어. 너 판사도 할 수 있어. 너 아, 가서 맞아요, 저희. 진짜 가서 해외 가가지고 다 짜 할 수 있어요. 맞아, 저희 10시부터 네. 10시까지 하고 막 로스쿨 가가지고 할 수 있어. 그때 너무... 잠을 거의 못 잤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잤어요 연생 때? 연습생 때는 그냥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데 항상 남아서 연습하고 그게 맞아. 늘 반복됐었죠. 일요일도 똑같이 하고. 맞아요. 그냥 자유가 없었죠. 맞아요. 친구 만날 수도 없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없었었죠. 아 그리고 다이어트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어땠어요 지혜 씨?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저희는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치킨도 많이 먹고 싶고 하잖아요. 아, 잘했다. 그래서 치킨도 그 수정 언니랑 같이 아, 먹고 또 수정 언니랑 예. 그 다음날 몸무게 네네네. 아침에 몸무게 재는 건데 저희가 한번 그냥 몸무게 잴 때 무릎을 꿇었어요. 아 그럼 덜 나가요? 아니 그냥 죄송하다고 어제 치킨 먹었다고 아, 그러니까 계량기 여기 측정기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죄송하다고 치킨 먹었다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언니가 네. 아 그냥 귀엽게 봐줬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짠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체중계에 물을 넣었어요. 아, 고장나게. 근데 아침에 봤더니 거기 그냥 없애버리지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아 그러면 저희가 티가 나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버린 물을? 게 티가 나니까 아 물을 물을 부었는데 야 무섭다 무서워. 이래서 다르네 발상이. 네네. 이게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기포가. 어떡해. 걸렸죠. 거의 혼났겠다. 그리고 그게 마르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맞아요. 마르면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계가 그때부터 잘 나와서 맞아. 물 들어가도 안 고장나요. 그래서 선을 네. 잘랐어요. 어떡해. 얼마나 그랬으면 또 선까지 잘랐어. 선을 잘랐죠. 야, 체중계가 눈치가 없었네요. 네. 체중계가 알아서 좀 고장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튼튼했던 거야. 그러니까 선을 네. 자르니까 새로운 걸 사오시더라고요. 더 좋은 걸? 네. 아예 그냥 못 자르게. 못 자르게. 네, 그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쯤에서 또 지혜 씨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데 이렇게 둘 다 좀 번듯하게 데뷔해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우리 둘 다 연예인 이제 연예계 짬바가 많이 찼구나 그쵸, 그쵸. 생각이 들어요. 연차가 너무 많이 찼죠. 지혜 씨 그럼 몇 년 차죠? 11년 차? 11년 차죠 이제. 아 11년 차인가? 거의...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아니지 8년 차지. 난 아니지. 9년 차지. 9년 차예요? 그럼 제가 13년 차인가? 네네. 아, 제가 13년 차예요? 아, 그렇구나. 아, 요즘 난 10년 차 넘어가면은 까먹게 돼요. 내가.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잘 안 세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13년 차니까 저 13년 차 됐다고 지혜 씨가. <맞아요.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신도 좀 차리고 올 겸 또 네. 지혜 씨의 첫 번째 솔로곡 한번 듣고 올까 해요. 지혜 씨의 딜라이트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아이돌 블라썸에서는요 아주 스페셜하게 러블리즈의 유재 씨를 모시고 데뷔 시절인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혜 씨랑 이렇게 단둘이 방송을 출연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네. 어떤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아, 뭔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뭔가 좀 네네. 모든 걸 다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네네. 느낌. 앞으로 자주자주 우리 만나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지혜 씨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언제든지. 나도 또 친한 사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더 재밌게 하게 되고. 나중에 수정 언니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면 네. 진짜 재밌을 것 진짜 같죠. 진짜 장난 아니죠. 네. 방송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 네. 못 나갈 수도 있어서 녹화로 해야겠네. 그거는. 네네. 녹화로 약간 네네. 그렇게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쯤에서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13년 전으로 고고 뾰로롱. 여기가 어디죠?
여긴 13년 전 2010년이에요 지금. 아 진짜요? 당나오 시절의 시간인데 이때 네. 또 히트곡들이 많잖아요. 2010년도에 네. 알다시피. 그래서 연간 결산 멜론 20위부터 제가 1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여기에 20위부터 있는데 제가 네. 좀 좋아했던 곡들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20위에 무려 뽀미니 분들의 허가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제가 이거를 예능 나가서 쳤었거든요. 아 이 기억납니다. 당시. 아 봤어요? 네, 꽃다발 나가서 MBC 거. 봤죠 봤죠. 가서 연락 쳤죠. 레슨 안 받고 혼자 연습해가지고 그때 뽀민 누나들도 있었어요. 뽀민 누나들도 있었고 카라 누나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 아 레슨 안 받고 준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저. 레슨 받을 시간이 없어. 어머. 연습해야지. 난 고정 예능 다섯 개 혼자 했지. 그니까. 멤버들은 또 연습하는데 또 따라가야지. 또 따라가야지. 잠이 잔 적이 없으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 고생했다.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그때 참 뻔뻔했던 게 어려서 그렇게 원곡자들 앞에 치기 잘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웃겼겠어 맞아, 그분들 맞아. 보기에. 그래서 네, 어린애가. 아무것도 어린애들이 해야 돼. 예쁘다고. 어린애들. 이날 먹고 정신... 하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이날 먹고 하지. 그럼 진상. 맞아. 진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 씨는 네. 지금 해도 너무 그래요?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더 예뻐요. 이거 꼭 예뻐 예뻐요. 그거 같다. 그 짤 있잖아요. 김태희 선배님이랑. 그죠? 김태희 선배님과 한예 선배님인가 둘이서 이제 시상식 만났는데 아. 어, 너 너무 예뻐 어, 너도 예뻐 이거 같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서로 그냥 그 약간 영혼의 알죠. 네 그리고 다음께 또 트웨니언 분들의 캔노 캔노바디. 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캔노바디 캔노바디 어이다스다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다 기억하시네요. 너무 알죠. 왜 내가 이걸 또 쳤었던 것 같아. 쳤어요. 하도 이때 예능에서 남자 아이돌들 그 보이그룹한테 그렇게 걸그룹 댄스 걸그룹 준다? 댄스를 그렇게 시키셨죠. 이때는 특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와 하고 오면은 뼈가 아파. 성종 씨가 전파한 네. 거 아닌가요 그거? 제가 약간 전파했죠. 그죠, 그죠. 저랑 이제 그 선배님들 또 했던 분이 계신데 근데 거의 제가 기억하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이 노래도 쳤었고 그 위에 게 또 트웨니원 선배님들의 또 Go Away. 아, 그죠. 이 노래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지혜 씨.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 노래 좋고 와. 또 지혜 씨는 또 여기 10위권 안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또 좋았어요? 전 소녀시대 5. 아, 제가 쳤던 거? 네. 오. 오빠를 사랑해. 네. 이 노래 좋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미스 A 선배님들의 백걸국걸. 이게 지금 연간 1등이잖아요. 네네. 이때 연간 1위였어요. 이게 최고였죠. 네, 6위가 아까 5였고 아... 1위였잖아요. 네네. 백걸국걸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죠. 이것도 제가 많이 쳤어요. 예능 나가서. 아 진짜요? 이건 이거는 왜 못 봤죠? 아 이거는 그때 타방송이었던 건데 2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어디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강당에 모여서 애들 축제인 거야. 그래서 애들 우리가 오는지 몰라. 아, 그거. 신인 때여서 가가지고 네네. 거기서 그 애가 백걸국걸 준비했대. 여자애들이 댄스부 애들이 네. 제가 가서 둘이 배틀을 했어. 이겼어요? 아 당연히 이겼죠. 아, 근데 애들이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열심히 추니까 네. 애들이 아니 데뷔도 하신 분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애들이 눈에 경멸을 하더라고요. 압살하고 왔다고. 진짜 나 압살해. 지금 이거 동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오케 선배님들 거. 아 난 몰라 난 몰라 참담담담 이 노래. 아 너무 아직도 근데, 너무 예뻤어. 근데 그때 진짜 지금 봐도 그냥 보통 여돌보다는 그냥 진짜 너무 예뻐요. 비주얼 한 탑3 안에 듣지 않을까. 진짜. 지금 나와도. 저랑 그때 네. 소울 언니랑 같이 봤는데 어땠어? 놀랬겠다. 아, 우린 안 되겠다 그랬겠다. 성종이 왜 이렇게 예뻐? 맨날 예쁘냐? 그때 아, 저희 연습생이었잖아요. 맞아요. 많이 또 모니터 해줬잖아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엄마. 네, 그때 실제로 의상도 나나 선배님 나나 누나 거 입었었어요. 맞아요? 맞았어. 그때는. 아, 지금은 그때 안 맞는데. 그치? 네, 말랐었잖아요. 너무 말랐잖아요. 강제 다이어트 시켰기 때문에. 아, 근데 그때 네. 성종 씨는 다이어트 근데 막 했었나요? 했었어요. 왜냐면 멤버들이랑 같이 여기는 동기고 야. 같은 마음이다. 군대처럼 넌 말랐지만 너도 형들이 하니까 해야 된다. 너만 먹을 순 없다. 어머. 그래서 저도 같이 시리얼 먹고 계란 삶은 계란 먹고 밥 아예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를 그렇게 먹었어요. 힘들어 힘들어. 네, 계란 삶은 거, 닭가슴살, 샐러드, 야채. 근데 그때는 또 어리니까 되게 맛없게 먹잖아요. 그때 뭐 밥 해주는 이모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있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 건데. 맞아요. 매니저 형들도 다 누나들이었고 형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희가 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게 맞았죠. 그게 그 라떼는. 라떼는. 그랬죠. 그랬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한번 유행어를 한번 또 가볼게요. 네. 네, 이거 2010년 최고의 유행어라고 하는데 이거 아세요? 슈퍼스타 K2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뭐죠, 뭐죠? 이게 제 점수는요. 아~ 그 있잖아 이효리 선배님이랑 이승재 선배님들이 딱 이제 딱 이렇게 일반 출연자 나오셔서 노래 부른 다음에 제 점수는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이게 최고의 유행어라고 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스타 골든벨 아, 기억나세요? 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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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정답은 기억나시죠? 네, 그쵸, 네 그쵸.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때 사실 한번 나갔었어요. 스타 골든벨에. 아, 진짜요? 데뷔 초 때. 저희는 없었어요. 그게. 아, 그게 없었죠. 데뷔할 때. 네, 데뷔할 때 나 왔대다. 요즘 친구한테 얘기하면 모르겠다. 그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서 그때 데뷔한 지 3개월 되었고 활동 접었어요. 해가지고 현무형 MC 때. 저 뭔지 알아요. 봤죠, 봤죠. 네. 아, 네. 데뷔 첫때 나가서. 완전 데뷔 첫 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시크릿 그 전효성 선배님이랑 같이 마돈나 가고 추고. 네, 진짜 와.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지혜 씨도 근데 그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네, 힘들었죠. 힘들었겠다요. 네, 너무 라떼 라떼 하니까 우리 한번 신조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혹시 지혜 씨. 네. 신조어 테스트가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제가 아는지. 저... 또 유교돌이라고 아, 네. 하니까 유교돌이라고 하니까 저 요즘 한번. 근데 많이 공부해가지고 알 수도 있겠다. 그러면 네. 난이도를 한번 최하위부터만 가볼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최하위부터. 자, 킹받네 무슨 뜻일까요? 아, 열받네. 안해. 이 정도 알죠. 딩동네. 이거 실로폰 있는데 한번 쳐드릴까요? 아, 근데 이게 실로폰 좀 말이 잘 안 들어요. 아, 너무 귀엽다. 귀엽죠. 근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어울려, 어울려. 어울리죠. 그럼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뾰로롱 같은데요? 뾰로롱. 거기 답 없죠?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다음 것도 드릴게요. 네네. 반목은 무슨 줄임말일까요? 네? 반목. 반목? 반목. 두부 반목 이런 거 아니에요? 뭐야, 반모가? 땡땡땡. 반모가 뭐야? 반모가 정답은 반말 모드. 아. 그래서 반모라고 해요. 이걸 듣고 아마 유교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교걸이라고. 아, 그런가? 네네. 반모. 그런 걸 줄여? 그러니까 반말 모드 그냥 하면 되는데 요즘에 다 줄이고 싶은가 봐요. 요즘 친구들은. 아, 정말 별다 줄이다. 별다 네, 줄. 별다 줄. 별거 다 줄인다? 맞죠, 맞죠. 알죠. 어떻게 알아요? 저 요즘 친구들은 또 놀기도 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어머. 아니, 그것보다 어머. 작년에 라디오 하면서 2004년 친구들이랑 같이 MC를 제가 하면서 애들이 게스트로 나오니까 많이 배웠어요. 2004년생. 2004년. 2002 월드컵도 못 봤죠. 못 봤던 애들이에요. 그거 듣기 제일 싫어한대요. 그 2002 월드컵 얘기하는 게 제일 싫대요. 2002년생 아니라고? 네. 아, 그 친구한테 그런 거 안 쓰면 안 되겠네. 네네, 쓰지 않는 걸로. 네. 자,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중하예요. 네. 네, 중하? 중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네. 자, 알잘딱깔센은 뭘까요? 알잘딱깔센. 이거 알았는데 잠깐만. 네네. 알아서 잘 딱 깍센이에요? 깔센. 깔? 깔센. 깔센. 자, 알아서 잘 딱까지 맞았어요. 깔센. 알아서 잘 딱. 지혜 씨가 이거는 이거에 반대일 것 같아. 나는 이거일 것 같고. 깔. 깔. 난 저거면 딱 기억나잖아요. 쌈. 깔쌈. 저거 보면 깔끔하잖아요. 깔끔. 깔끔하잖아요. 알아서 잘. 깔끔이. 깔끔하고. 딱 센이에요? 네, 센이에요. 맞아요. 센. 센치? 아니요. 센 땡땡땡 센스 있게. 아~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하란 소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틀리면은 이거 한번 이게 벌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네. 다음 문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 자, 네카라쿠베. 네카라쿠베? 네카라쿠베.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블라썸 친구들 지혜 씨가 원고에 이 답이 없어요. 저한테만 있어서 계속 틀리고 있는 거니까 지혜 씨 지금 잘 맞추고 있는 거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네, 내가 어이 네. 네카라 어이예요? 네, 네. 내가 네네 할 때 네. 네 할 때 네 아니요 할 때 네. 네네 치킨. 네, 그럼 힌트 줄게요. 이게 네. 요즘에 우리 대표는 IT 기업들인. 네이버. 네이버. 그럼 또 카는 뭘까요? 카가 있어요? 카 있잖아요. 아, 카카오? 카카오. 아. 자, 라는 뭘까요? 라? 라. 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라? 이런 댄스 좋아할 것 같아, 지혜 씨는. 라. 라 댄스 이거, 라. 라 땡 댄스. 라인? 라인 댄스. 아. 지혜 씨 라인 댄스 안 해요? 라인 댄스가 뭐예요? 어르신분들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와. 네, 라인 댄스 알고. 네네. 자, 쿠랑 배가 남았어요. 쿠가 뭐죠? 쿠쿠? 쿠쿠? 야, 쿠쿠, 쿠쿠 요즘 몰라. 요즘 쿠쿠 뭐야? 요즘에. 쿠쿠 뭘? 아, 쿠팡. 아, 쿠팡. 쿠팡 시키시잖아요. 쿠팡. 쿠팡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네. 네, 엄청 쿠팡 시키잖아요. 배는 뭘까요? 배?
쉽죠. 많이 시켜 먹잖아요. 아 배달 아 배달의 민족의 맞아요. 그 아이예요. 저 어이로 쓰고 있었네. 아, 아이예요. 그래서 네이버, 어...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이에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어디다 써요? 요즘 애들이 야 네카라 쿠페 중에 뭐 시킬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예. 요즘 애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요즘 애들. 아 그럼 성준 씨 동생 있잖아요. 맞아요 친동생 있죠. 동생이 이런 거 써요? 안 쓰던데. 아 그쵸. 근데 동생도 96년생이라서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아 진짜요? 27이에요 벌써. 저희 언니가 88년생이시거든요. 아, 이것도 아예 모르시겠네. 아니요 이런 거 써요. 아 진짜? 88년생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그래서 언니분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난이라고 부르거든요. 난이? 왜 네. 난이라고요? 막난이라고요. 막난이? 난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막난이 누나 너무 재밌네요. 네. 두 분에서 유튜브 찍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 불가요. 불가요. 제 유튜브도 방송이 못 나갑니다. 그 정도.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면 다음번에 나중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드릴게요. 네. 꾸꾸꾸는 무엇일까요? 꾸꾸꾸요? 쿠쿠는 아는데 꾸꾸꾸는 뭐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그런 느낌인데 좀 달라요. 그런 느낌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꾸며 꾸꾸꾼데 조금 꾸며도까지 맞아요. 그다음 꾸꾸가 틀려. 저 끼우는 아는데. 끼우는 뭐예요? 성규 선배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끼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끼우하면 성규 선배님 쓰는데 꾸꾸꾸. 꾸꾸꾸?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나도 잘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꾸꾸꾸 뭘까요? 우리 팬분들 좀 알려주세요. 여기 나왔다 지금. 미미쭝님이. 꾸며도 꾸질꾸질? 맞아. 꾸며도 꾸질꾸질이라서 꾸꾸꾸래요. 제가 요즘 꾸꾸꾸네요. 아, 왜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요즘 꾸꾸꾸예요. 아니요. 지금 그냥 오셨는데도 많이 안 꾸미셨는데도 엄청 꾸민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오늘, 얼굴이 다 했잖아. 오늘 그냥 온 거 아니고 샵 갔다 왔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지혜씨가 왜냐면 오늘 혼자도 헤매도 아, 그죠, 잘하니까 그죠. 아 그죠 그죠 나 안 갔다 온 죄송해요. 아, 본인도 잘하니까 아 그죠 그죠 맞아요. 아 어째 제가, 네, 머리가 그죠, 잘 그죠. 이렇게 네. 가닥가닥 앞머리가 잘 찝혀있죠. 첫 퍼핑이 잘 됐네. 잘 찝혀있습니다. 잘 찝혀있는데요. 네, 네. 아 그런데 저희가 또 1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10년을 네.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또 의미가 좀 있는 게요. 그전까지 아이돌이 하면 딱 가수만 아이돌만 했었는데 네, 네, 네. 2010년쯤부터 다방면으로 분야를 넓혀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DJ도 하고 맞아요. 예능 MC도 하고 그죠. 연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그죠. 예, 했다고 거기에 해요. 성종 씨가 있죠. 아, 저 엄청 했었죠. 아, 그래서 뭐 레몬 사탕 모르는 사람들도 없고. 레몬 사탕? 예,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 뭔지 알죠? 아니 알죠. 없애고 없애도 그거는 없앨 수가 없더라고. 근데 왜 없애는 거예요? 저 너무 귀여워서 좋던데.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아, 그죠? 없애도 안 없어져. 근데 그거는. 지금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풋풋하고? 되게 귀엽고 예뻐. 귀여워. 그런 맞아. 그런 19살의 풋풋한 느낌이죠. 그것도 있고 뭐 아는 형님 가서 또 트래핑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죠. 열심히 했기 아는 때문에 형님, 네. 네, 그랬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서른이 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혜 씨는 딴 데 가도 서른 살로 안 볼 것 같아. 성종 씨도 뭐. 진짜로. 아, 저는 한 20대 한 중반 본다면 지혜 씨는 20대 초반. 저요? 21. 아, 진짜요? 아니 19까지 가볼까 한번? 19까지 가면은 여기 애들 한번 물어봐야겠다. 지혜 씨 19살 같아요? 저 10대 후반으로 볼 때도 가끔 있어가지고. 아 그쵸. 18살 같대요. 아이고. 18살 같대. 아이고 장난인데. 갓기들이래 갓기들. 언니 화이팅이래. 근데 우리 둘 다 교복 입으면 믿을걸요? 진짜 믿을 것 같아. 예고 나오셨잖아요. 맞아, 저도 예고 나왔어요. 저도 예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혜 씨도. 같이 예고 교복 입으면 진짜 고등학생으로 믿을걸요? 야, 우리 그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알아보면 진짜 좀 사람들이 돌았나? 미친 자들이 생각하겠다. 저거야말로 진상이다. 진상이다. 아니, 쟤네, 그러니까 이러겠다. 쟤네 아픈가 봐. 쟤네 아픈가 봐. 어떡해. 아픈가 봐. 현실 도피한다고. 아니, 또 지혜 씨랑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네. 또 마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원래 10시까지 하는 건데 58분. 벌써.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근데 뭐 천천히 마무리해도 돼요. 지혜 씨 왔으니까. 네네. 아니, 지혜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일단 저희 처음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사실 조금 뭔가 어색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었어요. 원래 평소에 저희가 네. 뭐 사적인 공간에서는 어색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색하지 절대. 않고 우리가 예전에 매니저님이랑 친구들 다 모아서 볼링도 했네요. 군대 가기 전에. 맞아 맞아요. 볼링 쳤잖아요. 볼링 가고 네 치킨 했잖아요. 먹고 막. 네 개 져가지고 치킨은 내가 이겼는데 그냥 치킨 내가 사고 맞아, 맞아. 그냥 이제 져가지고 게임이 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죠. 제가 또 친구들 다 초대해가지고 러블리 다 나오라 해서 맞아, 맞아. 해가지고 매니저님과 동호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죠. 볼링을 맞췄었죠. 맞아, 맞아. 예. 진짜 나왔는데. 너무 재밌고 막 그랬
그런데 약간 사실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그쵸, 그 처음이니까. 걱정이 약간 좀 싹 사그러드는 그런 그쵸. 느낌? 재밌었죠. 아니 지혜 씨가 너무 잘하시고 또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신다 들어서 너무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닙니다. 가기 전에 네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혜 씨. 뭐죠, 뭐죠? 영화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 네네네. 영화 또 이번 찍으신다고. 아 네. 네. 어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차선우님이랑 같이 저 딜라이트 같이 아, 했던. 네네네. 어, 10년 만에 그치, 바로 씨 네, 차선우 씨군요 네. 본명이 네네네 차선우님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차선우님 바로 하면 네. 되겠네. 차선우 씨랑 어, 같이 어네 함께 영화를 찍을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네. 아, 저 꼭 개봉하면 볼게요. 아, 초대해 주세요. 초대할게요. 저 이번 연도에 영화 찍은 거 작년 찍은 거 두 개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하나는 주연이고 하나도 주연인데 하나는 특별 출연.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첫 시작은 저로 시작해서 마무리 제가 나오거든요. 네, 네, 하여튼 어. 이제 배우님들이랑 많이 해서 시사에 초대해 주세요. 어, 해드릴게요, 진짜.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두 편 나오면 시사에 꼭 초대하도록 너무 좋죠. 하겠습니다. 이 코시공문 아니면. 아, 그러니까. 아, 그 지혜 씨 빨리 이번 찍어서 네네. 내년에 개봉하면 빨리 네. 보고 싶네요. 아, 7월달에 개봉할 것 같아요. 아, 이번 연도 7월. 네, 이번 연도에 갑자기 좋아. 급하게 개봉할 것 같아요. 7월, 오케이, 7월 네. 해놓을게요. 너무 좋습니다. 제목은 나왔나요? 바람개비라고. 아, 바람개비. 네네. 왜 바람개비죠? 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바람개비처럼 하늘하늘한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어, 네. 아름다운. 바람개비처럼 정말 꽃 피었으면 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지 네, 잘 될 거예요.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신다고 아 맞아요. 제가 유튜브도 네네.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도 많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많이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또 알람 설정까지 꼭 네. 부탁드려요. 네, 채널 이름은 제 이름입니다. 유지혜. 유지혜로 했어요? 네네. 본인 명의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제 아, 회사 명의가 아니라 지혜 씨 명의죠? 회사 도움 없이 네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제튜브. 네, 네 그죠. 제튜브. 어, 기대되네요. 네, 저도 구독을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에 지금 갈긴데 구독. 팬분들이 인스피릿이랑 지금 아~ 블라썸 친구들이 구독 갈겨. 너무 잘한다 이거. 잘하죠. 진짜 잘한다. 누구야? 성종이요. 아, 저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한다. 아우, 네이버 나우도 있고 저는 미드나잇 블랙이라고 1년도 했었고요. 그죠, 그죠. 너무 짬바가 아시죠? 어제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지혜 씨 걱정 안 하고 와도 돼. 그러니까 사실 대본 안 보고 와도 돼 사실. 아, 사실 근데 네. 대본대로 안 할 것 같았어요. 대본으로는 안 안 하고 설명할 건 꼭 하는데 아, 네네 그죠. 하고 지혜 씨가 더 빛나게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으셔도 돼요. 아. 네, 또 대만 슈스 친구분께서 지혜님 더 예뻐졌어요. 연애 생활에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것도 지혜 씨가 읽어주실까요? 아, 네. 대만에서 비스킨님께서 지혜님 영화 잘 되길 바랄게요. 모든 일 잘 되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성종 씨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면 네, 잘 앞으로가 풀릴게요. 꽃길이길. 꽃길이길. 지혜 씨도 네. 같이 우리 꽃길. 꽃길 동길 다 걷읍시다. 꽃길 다 걷읍시다. 아, 그리고 인피니트 빈님께서도 타룰림즈 꽃길만 걷자라고 또 하시고 우리 타룰림즈라고 많이 불러주시네. 아. 그렇죠. 저희는 비주얼즈입니다. 네, 비주얼즈입니다. 네, 타룰림은 이제 그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네. 우리 울림 전수사 너무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네, 우리 비주얼즈로 하는 맞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주얼이었잖아요. 비주얼 팀의, 맞죠? 팀의 비주얼로 비주얼 맞잖아요. 네, 전 비주얼. 네, 러블리즈 비주얼 유지해봤잖아. 전 비주얼. 전 비주얼이고 나도 성종 씨도 비주얼이었잖아요. 비주얼이었죠. 네, 명수 형이랑 성열이랑 셋이 비주얼이었죠. 예, 네, 너무 또 이렇게 맞장구가 잘 맞는데 아, 지혜 씨. 뭐 우리가 비주얼이라고 하면 왜 비주얼이라고? 네, 비주얼이에요. 우리가 비주얼이에요 진짜. 지혜 씨 이쯤에서 이제 인사 나눠.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지혜 씨 어땠어요? 아, 네. 인스피릿 그리고 우리 러블리너스 그리고 카니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혜 씨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성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지혜 씨는 여기서 잠깐 앉아 계시면 되고요. 네네. 제가 마무리 멘트가 또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지금 쫑시미님도 지혜 씨 감사해 꽃길만 걷자. 레몬님도 화이팅. 언니 제발. 제바가 뭐예요? 지혜 바이. 아, 지혜 바이. 또 꽃길만 걸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많이 아쉽다고 또 놀러 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기대를 또 하고 계신데 우리 지혜 씨 나오는 7월달 바람개비 영화도 많이 또 시청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영화관 가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도 구독 꼭 해주시고요. 네, 오늘 이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은 블라블라 유튜브에서 성종이를 다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블라블라 성종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재미있고 블링블링한 성종이
방송에 영상이 한가득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지혜씨랑 영상 찍은 것도 내일 정도에 나가니까 많이들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돌 블라썸의 성종이었습니다. 내일도 우리 썸타로 오세요. 안녕. 하지만 왜 자꾸